1977년도 민방위 훈련을 결산하는 제71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한 이날 훈련에 온 국민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낮 훈련이 실시되는 동안 서울 시내 민방위 훈련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훈련 경계 경보에 이어 가상적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나 공습을 시작하자 아군기가 즉각 추격해서 쫓아냈고 지상에서는 대공포화가 일제히 불을 뿜어댔으며 적의 공중 낙하침투가 감행되자 이를 응징하기 위해 아군과 즉각 공중투하작전을 벌이는 등 실전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가상적 헬리콥터가 광화문 광장에 착륙하자 대공화기로 이를 즉각 추적했습니다. 훈련 공습 경보가 해제되자 대피했던 민방위 대원들은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작업에 나섰고 폭격받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등화관제 훈련과 대공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공습경보와 함께 완전 소등을 한 가운데 가상적기와 대공포화의 폭음만이 적막을 깨뜨렸는데 이번 훈련은 총력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